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유익하고 즐겁게 읽었던 책이 미국의 인물 작가인 론 천호가 쓴 알렉산더 해밀턴에 관한 책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을 22세부터 26세까지 한 4년 정도 부관이자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고 그 당시 22세부터 일을 했으니까 대단히 스마트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론 천호의 알렉산더 해밀턴 가운데서 여러 좋은 문장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초기에 독립전쟁을 마친 다음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건국할 때 염세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미국을 건국했다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염세적, 그러니까 상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미국을 건설했다. 그 문장을 아주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유럽의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대중의 열광과 대중의 열기와 대중의 열정이 가져올 수 있는 헌정의 파괴라든지 그 민중주의의 그런 거센 도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위험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인간관의 바탕을 뒀다는 이야기는 낭만적 인간관과 그렇게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군중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됐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냐 장치를 만드는 데 바탕을 뒀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믿거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세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정책을 만든 이유는 뭐냐? 대다수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지적 배경은 서양 고전을 젊은 날에 철두철미하게 탐구했기 때문에 서양 고전에서 유추한 인간관이라는 것이 염세적 인간관이었다는 이야기시죠. 살아가면서 낭만적 인간관이 만들어내는 많은 종류의 부작용을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론 천호의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글에서 등장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염세적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